임플란트는 어떻게 완성될까요? 먼저 잇몸을 갈라서 잇몸뼈에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공치아를 심는 건데요. 잇몸을 절개할 때 출혈과 통증이 생기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요즘에는 잇몸을 가르는 대신 아주 작은 구멍만 내서 임플란트를 심기도 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잇몸뼈의 상태가 좋다면 이러한 식립 과정의 다른 추가적인 것들이 필요 없을 것이며 진단 결과를 토대로 잇몸을 절개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잇몸 조직의 빠른 회복과 식립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 기간이 줄어드는 건 좋지만 의문점도 있습니다. 부위를 직접 보지 않고 장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수술 전에 많은 검사가 필요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잇몸을 째지 않고 시술하기 때문에 3차원 CT 촬영이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최소 절개 또 폭 길이를 예측하고 시술하기 때문에 환자한테 시술 시간도 상당히 줄어들면서 환자의 고통도 많이 감소가 됩니다. 이 시술은 나이가 많거나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 걱정이 높은 환자들도 가능합니다. 대신 이런 경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케이스에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효과적인 임플란트를 위해서 자세히 검진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플란트를 차지할 뼈의 두께가 부족하다면 또 다른 특별한 고려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잘 마쳤다면 남은 건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흡연과 음주는 줄이시고요. 임플란트에 충격을 주는 단단한 음식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365였습니다.